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7월 1일자, 지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7월이 밝았습니다. 자, 먼저, 게시판 내용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더 빠른 정보, 그리고 질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7월 강연의 일정이 잡혔는데요. 7월 6일, 강동구민회관, 서울 강동구민회관 오후 1시, 구분다리역으로 나오시면, 여기 강동구민회관이 있거든요. 여기에 오후 1시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32-508-9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가입 문의도 가능합니다. 자, 항상 강연회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함께, 강연회를 듣고, 가시는데요. 이번 달도 이제 강연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대구 영남일보 강연회에도 상당히 많이 오셨었어요. 한 180분 정도 오셨고 뭐 이렇게 이제 증권사 초청 강연회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강동구민회관도 장소가 엄청 넓습니다. 그냥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걸 어떻게 참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라고 걱정도 저희 직원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질 좋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중국 증시가 2.2%, 그리고 니케이도 2.13%, 환율이 1158원 83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글쎄요. 오늘 시장을 우리가 조금 따져본다. 주말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금요일 쉬고 금요일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 오늘 월요일 이틀 쉬고 이제 시장이 다시 시작되는데 정말 G20 정상회의가 지난주나 아니면 지지난주가 된 것처럼 시간이 엄청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뭐 많은 일들이 조금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거기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주인공이 우리나라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조금 시간별로 좀 서술해 본다면 일단 G20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정상 만남.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여기 이제 그 토요일, 일요일 약 이틀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실. 저도 주말에 일요일 날 집에서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보내고 난 다음에 보면서 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주말에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왜 주말에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냐 이러더라고요. 자, 그만큼 뭐 일단 주식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 조금 집중해서 좀 봤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은 G20에 대한 성과를 한번 같이 분석해 보면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안 좋은 일이 있었느냐? 안 좋은 일이. 그럼 우리나라에는 안 좋은 일이 한 가지 발생했죠.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안 좋은 일이 없었거든요. 일단은 보호주의적인 무역이 좀더 강화됐다. 이것은 바로 미국 때문이겠죠. 말이 나왔던 키워드 그냥 적어 보겠습니다. 그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금 달라졌던 뭐 바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중국이 입으로는 엄청나게 미국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만나가지고 왜 그래? 한 번만 봐주라. 조금만 시간을 좀 연장해주라. 이렇게 되고 끝났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중국 증시 올랐던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이 때문이잖아요. 합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면서 일단락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악재입니다. 악재로 도출되는 거고요. 거기 안에서 두 번째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겨진 거. 뭐 짜들 없죠? 어차피 한미 정상회담이 제가 볼 때는 이 북미 정상회담을 가기 위한 뭐랄까 이제 히로인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남북미 정상 만남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글로벌적으로나 상당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사실 블룸버그라든지 CNN에서도 메인 뉴스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오늘 뭐 팍스 뉴스에서는 정말 영화의 한 편을 보는 것 같다라는 평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뭐랄까 좀 드라마틱한 것을 만들어내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뭐 즉흥적이었겠습니까만은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의 약속적인 추상적인 약속은 있었겠, 구체적인 약속은 아니더라도 가면 볼수 있나? 시간 좀 되나? 이렇게는 안 물어봤겠습니까? 시간 되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치껏 알잖아요. 시간이 되겠지 아마? 이렇게 하면 올라가나?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 되나 정도는 그 전부터 뭔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봤고, 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오늘 시장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거기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이 해결됐다는 부분, 잠정적으로 연기됐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 부분은 글로벌 증시에서도 다시 한번 더 우상향으로 뽑아낼 수 있는 추세적 상승 구간으로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본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에서 지금 나왔던 것이 수출에 대한 규제하겠다. 뭘 수출을 하겠니? 규제를 하느냐? 결국 우리나라에 이제 하는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반도체 관련 소재 세 가지 품목. 뭐 여기 보시면 뭐 TV, 스마트폰에 사용된 반도체 등 제조관에 필요한 세 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아까 전에 그 뉴스에 어떤 부품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걸 지금 찾지는 못하겠네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거죠. 일전에 2017년도입니까? 그때 이제 일본의 샤프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는 납품하지 않겠습니다. 삼성이 납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패널을. 그래서 삼성전자가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납품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샤프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삼성전자 누구한테 받았느냐? LG전자한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더 샤프가 삼성전자한테 우리 납품해 줄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라고 했습니까? 안 해줘도 됩니다. 우리는 LG한테 받으면 돼요.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었는데, 저는 지금도 큰 영향은 안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액침가스, 반도체 액침가스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국내에서도 공급을 할수 있지만 대부분이 수입을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도체 가스, 특수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SK 머티리얼즈, 그죠? 이런 업체들하고 후성, 이두 가지 업체가 이제 반도체용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인데, 여기에 대한 반등 자체도 거래량을 트면서 딱 보였던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죠. 결국에는 수출 품목에 대해서 영향을 줄수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하락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 카메라 부품 관련해서 파트론이나 이런 기업들도 오늘 하락폭이 조금 컸거든요. 물론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돼요. 다만, 물론 일본에 대해서 원천적인 기술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수출 규제 품목으로 우리나라를 옥죄기에는 그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너무 얕보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충분히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지금은 결국에 위안부에 대한 징용 판결에 대한 부분,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일이 이만큼 커졌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본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부분으로 이런 다른 부분으로 지금 무역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잘못된 거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내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저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건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자체에 장기화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SK 머티리얼즈라든지 주가 추이가 후성이라든지 두 가지 종목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 다시 한번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 반도체 가스, 특수 가스를 만드는 업체가 두 군데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SK 머티리얼즈 그리고 후성 두 가지 기업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오늘 삼성전자 주가 잠깐 볼까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 자체가 큰 영향을 미쳤다면 돈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럼 오늘 돈이 분명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오늘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저는 일시적인 부분이다. 제한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그렇게 차라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남북미 정상회담 경협주 다시 고개 들다라는 건데, 야, 정말 뭐랄까요? 판문점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만난다. 예상을 할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상을 할수 없었고,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지 않나. 그래서 토요일 날 트럼프가 그 말을 꺼내기 전까지 과연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할수 없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까지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키포인트를 조금 잡아본다면 저는 두 가지에서 분야에 조금 놀랐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트위터라는 부분이에요. 트위터에서 가능하다면 만나야겠다. 근데 이 트위터, 트럼프의 트위터를 이거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SNS 서비스죠. 이걸로 미국과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김정은이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변화를 뜻하는 부분이겠죠. 예전 같으면 뭔가에 대한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챙기고 그리고 뭔가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트럼프라는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측면을 우리가 본다면 결국에 상당히 이 사람은 실용적인 사람이다. 본인에게 득과 실이 되는 것을 상당히 냉정히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따라서 허례허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사실 미국과 북한이 우리나라와 북한이 만난다면 그런 허례허식이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과 북한은 다르거든요. 지금까지 적대관계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에 대한 중간에서 사전 점검적인 부분이 필요했을 텐데 근데 어제 만났을 때 방탄 조끼도 안 입었다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은 뭔가에 대해 이 사람은 상당히 실용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꼈고 거기에 대한 시대적 변화가 바로 이런 SNS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더 느낄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 요 부분을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비핵화를 할 것이냐?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확실하게 단정지어서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저렇게까지, 적극적인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 뭔가가 달라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지금 뭐, 여기 회담 내용 안에서, 그게, 안에서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다라고 얘기했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먼저 단계적으로 풀어줄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던 바 그래서 오늘 종목군들도 거기에 따라서 반등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중에 우리가 오늘 신원이라는 종목만 보더라도
장 초반에는 급하게 떴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빠졌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들. 이것도 장 초반에 떴다가 장 중에 빠졌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또장 후반, 동시호가 이후에 뭐 지금 비상학적 물체를 발견했다. 중부전선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서 빅텍이 조금 올라가고, 지금 경협주가 빠졌지만, 저는 그건 큰 흐름의 좌지우지하는 흐름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경협주에 대해서 지금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러면 세력들은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알수 있었을까? 그 물음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저는 몰랐을 확률이 대단히 높고,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봅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지금 장 초반에 이 종목군들이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더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거기에서는 물량을 좀더 확보하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결국 경협주에 대한 지금 흐름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빠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2, 3주 내에 다시 한번 더 실무회담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이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이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또다시 트럼프를 거짓말쟁이로 저는 만들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아, 정말 트럼프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상당한 포커스를 이 북한 쪽에 맞추어 가고 있구나. 결국에는 이란과의 이런 협상은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만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요일은 미국에서 민주당 경선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민주당 경선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만에, 단번에 글로벌 증시에 대한, 그리고 글로벌 포커스를 본인에게 맞춰버리는 그런 전환적인 행태를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허락해줬다는 것은 둘 간에 어느 정도 신뢰도는 회복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련해서, 그리고 또는 철도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지금 GEC 관련해 가지고 남북 관계에 대한 발언 중 가장 많은 발언을 쏟아냈던 사람이 바로 러시아 대통령이었습니다. 푸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철도 연결에 대한, 그리고 가스관 연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진전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의 경협주의 흐름은 좀더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세력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 이 고가 권역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은 좀더 모아가는 흐름이 이루어졌지 않나. 그렇게 보고 좀 경협주에 대해서는 좀더 긍정적인 분위기 연출이 될수 있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협주는 100% 몰빵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느 정도 현금 여유를 가지고 비중이 얼마만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예상이 빗나가죠.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더욱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고려해서 우리가 좀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일정 부분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이나 일정 부분이 넘어가는 정도의 투자는 경협주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도 함께 주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2번이 두 개가 됐냐? 제약바이오 하락폭이 깊은 다시 반등폭도 강하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HLB가 오늘 장중 25%입니까? 반등이 크게 20%까지 반등이 크게 나왔고, 오늘 파밍신도 오늘 반등이, 파밍신이 아니죠. 파밍신 말고 뭐였죠? 제넥신이었습니까? 제넥신도 그렇고, 그 오늘 상한가가 갔더니 뭐였죠? 앞에 상한가 갔었는데, 아, 메지온도 오늘 갔는데, 자, 요거 전에 할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두번 추세적
두 번의 음봉은 추세적 하락이 되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자, 이걸 보고 또 아, 상한가를 보고 갔는데 왜 추세가 그러면 상가 아니에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자, 제가 얘기했던 건 이제 추세적 하락 구간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이제 골이 깊으면 원래 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고요. 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반등 놓으면 이거는 반등이라고 표현하죠. 자, 주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반등 놓으면 이건 반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앞에서 말이 붙죠. 기술적 반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상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승 앞에는 무슨 말이 붙나요? 추세 상승이라는 말. 우리가 추세 반등이라고 합니까? 안 하죠. 지금은 이 상황이죠. 여기까지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반등의 한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것을 추세적인 상승으로 다시 넘어왔다라고 보는 건 어렵다는 거죠. 추세적 상승이 넘어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메지온이라는 기업이 10만원대 위로 올라온다면 그때는 추세적 상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적게 보더라도 한 5만 5천원까지 올라오더라도 추세 상승 구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예전에 그 백수호공 그 기업 이름 뭐였죠? 백수호공 내추럴 엔도테 이 계속 까먹네요. 아까 전에 까먹었었는데 내추럴 엔도테 이런 것도 우리가 예전에 백수호 거기에 뭐 문제가 생겨난 다음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91,2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 자체가 주가가 이제 점 하루 빠졌죠. 바바바바박 하한가 근데 반등 딱 나왔어요. 4월 28일 날 이때는 상승 하락폭이 플러스 15 마이너스 15거든요. 이날 하한가 갔죠. 그 다음날 하한가 갔고요. 그 다음 또 하한가 갔고 그 다음 하한가 갔습니다. 그 다음날 상한가 갔습니다. 플러스 14.98% 상한가 찍고 빠졌다는 거죠. 그걸 안 다음에 주가가 또 하한가 갔고 하한가죠. 또 하한가 갔고 하한가 자 여기에 떠서 상상상 이뤄왔어요. 자, 제가 말하려는 요지는 뭐냐면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 반등을 보고 이런 반등을 보고 아 반등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반등 나왔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어디까지 올라야 된다고요? 이런 거는 한 66,000원까지 이렇게 나와야지만 아 이제 반등 나와서 추세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락이 나왔을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돌릴 때는 일정 부분 이상까지는 올라가줘야 되는 거지 오늘의 급등이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크게 나왔다 그렇게 보는 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때 크게 빠지고 그 다음날 또 빠지고 자 이후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섰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왜냐? 다시 한번 주가는 또 빠져버렸고 결국에는 얘들이 여기 고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런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나왔는 거지 이걸 추세적으로 넘어간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서 봤던 뭐 HLB나 이런 종목군들도 부러졌으면 그 부러지는 자리까지는 올라가줘야 되는데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요 정도 자리 이상은 돼줘야 됩니다. 적어도 맥시멈 요 정도까지 가면 좋지만 봐줬다 그래 너희 요 정도까지 올라와도 우리가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 상승이라고 표현해줄게 저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메지온도 그래 상한가 갔다 축하한다 너무 축하한다 진심이다 다만 요 정도까지만 가져도 정말 추세적 상승 인정해 줄게 이 정도까지 가면 그거는 막 내가 정말 졌다 얘기할게 이래 되는 거라고
사실 지금 자리에 우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 이두 가지 종목뿐만이 아니라 오늘 신라젠도 오늘 반등 나왔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기술적 반등을 좀더 붙이는 그런 양상이었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유한양행에 대한 기술 이전 소식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었죠. 그래서 또 다시 1조짜리 초대형 기술 이전 소식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종목군들도 고가 권역 자체 26만원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가만 올려주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앞으로에 대한 추세는 긍정적이겠지만 조정을 보일 확률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급하게 여기서 쫓아가면 안 되죠. 항상 밑에서 제가 판단해 24만원까지 한번 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 이탈되면 그때 매수를 해서 이런 추세를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시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대형주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빠졌을 때, 빠진 가격대에 공략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넷마블도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넷마블. 자, 넷마블 잠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 넷마블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고, 특징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BTS 월드 흥행에 기대 못 미친다라는 얘기 나오고, 얘기 나왔는데요. 뭐 일단은 BTS 월드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어요. 출시를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이제 오히려 하락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게임이 출시를 해서 흥행이 안 됐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 저는 그 부분 자체가 이제 타당한 이유가 되긴 좀 힘들다 보고,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다는 거죠. 어차피 게임을 출시하면 출시를 했다는 것은 출시 전과 출시 후로 나눌 수 있는데, 그에 따른 기대감 자체는 출시 전에 분명히 있었겠죠. 기대감이고, 대신 실제 매출은 뭡니까? 0이죠. 그러니까 출시 후에는 어떻게 돼요? 기대감은 없어지고 플러스 이제 매출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은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득이 지금은 이 전보다 커졌던 거고, 대신 현재는 기대감은 없어졌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매출이 누적이 된다는 것은 앞에 있던 이 기대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대감 플러스 매출이 그 전에 나중에 기대감이 없어지고 난 매출보다 클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은 등호가 되거나 또는 이 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5G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가 5G에 실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 매출이 자체가 나타나면서 상쇄되면서 다시 한번더 지금 넘어가는 듯이 이런 구조로 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결국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을 건데, 2분기 우리가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가 바로 넷마블입니다. 그런 넷마블이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실적이 좋을 수 있을까, 나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실적이 나빠지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2분기에 이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상당한 글로벌적인 콘서트 매출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럼 그런 부분 자체가 2분기에 실적으로 연결 실적으로 잡힐 텐데, 왜냐하면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연결 실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냥 그 부분 자체가 나타난다면 주가에 대한 하방은 저는 이 정도 자리에서는 지지가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긍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주가에 대한 왜곡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고, 지금 자리는 좀더 다른 여건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갑작스러운 급락은 또다시 그 누군가에서 매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군들 하고 시장을 한번 같이 보았는데, 오늘 종목도 준비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DMS 보겠습니다. 이게 반도체 이제 장비주, 디스플레이 장비주인데요. 바닥 권역에서 이제 조금씩 돌아서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DSR 제강. DSR 제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원개발 관련주입니다. 자, 요 DSR 제강 요걸로 볼게요. 자, DSR 제강. 요건 자원개발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될수 있는 종목군이고요. 북한 자원개발 관련해서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좀더 추가적인 부분에서 바닥 권역을 다시 한번 더 들어올릴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 신원. 신원이 이 기업이 개성공단 입주 1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상징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장 마지막에 빅테크에 대해서 조금 매기세가 좀 들어왔었어요. 그만큼 이제 미상적 물체가 지금 중부선을 넘었다라는 그런 찌라시가 돌면서 마지막에 수급이 조금 들어왔는데, 그래도 저는 추세적으로 지금 경협주라든지 아니면 자원개발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넷마블. 넷마블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도 지금 요 자리에서는 글쎄요,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절을 잡는다면 한요 정도 밑에 자리를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까지 같이 보셨고요.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있습니다. 7월 6일 강동구민회관, 서울 강동구민회관 구분다리역에 있는 강동구민회관을 오시면 오후 1시에 강연에 진행을 하고요. 032-508-9268번으로 문의 전화 가능하시고, 문의 안 하시고 그냥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선착순이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서 좋은 정보 공유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